안녕하세요. 광남연대 신통원입니다. 최근에 그 성상신경 차단술이 얼굴 목 통증의 치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성상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상신경은 별 모양의 신경입니다. 우리 6번 경추 쪽에 있는 교감신경절로 머리와 팔의 혈류량을 조절합니다. 이 신경 차단술은 이 신경에 약물을 주사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여주고, 그래서 뇌, 얼굴에 질병을 치료합니다. 적응증은 안면신경 마비, 두통, 돌발성 난청,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대상포진 신경통 등입니다. 자, 성상신경 차단술의 부작용은 첫째,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성공률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상신경은 이쪽에, 목에 이쪽에 있고요. 주위의 혈관, 뭐 신경, 신경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하다 보면은 또 기흉이나 동맥천자, 신경 손상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초음파를 보고 주사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주 1, 2회 간격으로 주치료합니다. 초음파를 보시면 이게 6번 경추고요. 성상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맥 흉쇄 둔근이 있습니다. 바늘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혈관, 신경, 신경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사해서 약물을 주사하면은 부작용도 없고 또 효과도 좋습니다. 자, 성상신경 차단술은 6번 경추에 있는 교감신경으로 치료하면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고, 그래서 적응증은 안면신경 마비, 두통, 혈액순환장애, 대상포진 등입니다. 부작용은 기흉이나 혈관신경 손상이 있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하면 효과가 좋습니다.